입주를 앞둔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분양가 대비 2배나 올랐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기존 좋은 입지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서울 청약시장은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원표 기자입니다. 이번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 9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이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분양권 시세가 두 배나 뛴 겁니다. 인근에 있는 흑석 롯데캐슬 에듀폴에도 분양권 가격이 면적별로 5억 원에서 6억 원가량 뛰었습니다. 올 연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송파 헬리오시티도 분양권 가격이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보기 드문 대단지에다 강남 3구 대비 분양가가 저렴했다는 평가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를 받지 않아 전매가 가능한 서울의 몇안 되는 단지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가 가능한 분양단지에는 실수요 및 투자 수요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년 새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데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서 새 아파트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달 초 서초동에서 분양한 레미안 리더스원에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약만 명이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시중에 넘치고 있는 유동자금은 서울 아파트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로 서울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지만 아파트 노후도가 심한 서울 지역에서 새 아파트는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강남이나 여의도 등의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상 막고 있어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서울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수도권 대부분 단지들이 전매가 어렵고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만큼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